캔디 크러쉬 소다 356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캔디 병을 최대한 빠르게 부셔주시고, 빠르게 구석 쪽에 있는 캔디 병을 공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만큼 움직임이 많이 부족한 스테이지더라고요. 빠르게 시작을 했어도 생각보다 마지막에 움직임이 부족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초반에 최대한 얼음을 빠르게 깨주셔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탕 껍질 같이 두번 터지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두번 터지면 그만큼 구석에 있는 캔디를 두 번이나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 한 번에 절약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깬 이유가 처음에 첫 번째 캔디병을 빨리 공략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활용을 잘 하기 시작해서 그렇지, 만약에 움직임을 두번 이상 소모했더라면 아마 깨기 힘들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